안녕하세요. 신나나왔습니다. 오늘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나와 있습니다. 이 건물은 한계동 24세대 16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. 주차는 100%입니다. 자, 부평동 하면은 입지 조건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. 바로 트리플 역세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. 바로 옆 도보 4분 거리에 부평시장역이 있고요. 시장역 기준으로 양쪽으로는 7호선, 서울행 1호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. 딱 한 정거장 차이고요.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부평구청역,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 부평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앙이니까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위쪽으로 부평구청역 쭉 넘어서 가시다 보면 경인고속도로 부평IC를 이용할 수 있고요. 부평IC를 이용하시면 동인천까지 아니면 반대로 부천이나 서울까지도 양방향 수월하게 진입이 가능합니다. 자, 여기는 학군이 좀 밀집되어 있는데요. 도보 3분 거리에 부흥초등학교 그리고 부평서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. 도보 6분 거리에는 부평중학교, 부평고등학교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바로 옆에 도보 2분 거리에 부평깡시장이 있고요. 그 깡시장을 넘어서면 부평에서 제일 큰 지하상가죠. 지하상가 혹시 가보셨나요? 오늘 가보려고요. 지하상가가 엄청나게 큰 게 진입로가 따로 있습니다. 쇼핑몰 그리고 재래시장 다 완벽하게 밀집되어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방 3개, 욕실 2개, 그리고 베란다가 2개인 타입인데요. 막힘도 없고, 그리고 주방 거실 널찍하고, 특히나 안방이 14자나 나오고요. 베란다는 주방 베란다, 그리고 방 베란다가 이렇게 따로 있기 때문에 수납하시기에도 굉장히 용이합니다. 자, 그러면 저희는 현관부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 정면에 보시면 키 큰 장, 세 칸 여유롭게 나와 있습니다. 아래쪽에는 타일로 다 시공되어 있고요. 일가쇼동 스위치, 그리고 이쪽 보시면 3중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는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불투명으로 되어 있네요. 자, 거실부터 안내해 드릴게요. 자, 거실로 나와 봤고요. 거실 폭이 한 4m 20 정도는 폭이 나와 보입니다. 와, 넓습니다. 네, 그리고 창 밖으로는 뻥뻥 뚫려 있는 거 화면에 담기시나요? 뻥뻥 뚫린 거 다 보입니다. 네, 다 뻥뻥 뚫려 있고요. 이중창으로 샷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어서 소음이랑 단열 잘 됩니다. 소파 자리를 한번 볼 건데요. 이렇게 4인용 소파도 되지만 이렇게 5인용까지 충분하고요. 요 끝쪽에는 안마의자까지도 충분해 보입니다. 충분합니다. 네, 그리고 벽 쪽에는 실크 벽지로 마무리했고요. 여기 천장은 LED 조명으로 큰 거 메인등 들어가 있고, 양쪽에는 이렇게 직부등이 들어가 있습니다. 요쪽 아트홀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실크 벽지로 해놨고, 요쪽 끝쪽에만 포인트를 좀 줬어요. 템바보드 시공으로. 여기도 80인치 TV 충분하게 들어가고요. 아래쪽은 강화마루로 시공을 하였습니다. 자, 이쪽 보시면 주방이 보이는데요. 이쪽에 보시면 바로 앞에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데, 저는 이걸 좀 치우고 그냥 식탁을 놨으면 좋겠어요.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거 이동이 가능하니까요. 이거 치우시고 그냥 식탁을 4인용짜리 두시고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쪽에 이제 싱크대 보실 건데요. 싱크대 하부장, 상부장 수납 공간 넉넉히 잘 되어 있고요. 이쪽에는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고, 이쪽에 메리푸드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는 주방 창 밑에 싱크볼 완벽히 되어 있고요. 환기도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제일 좋은 점은 저는 주방 베란다인데요. 이야, 엄청 넓습니다. 베란다 진짜 큽니다. 이쪽에다 워시타워 설치하셔도 여유 공간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다양하게 조금 수납을 하실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수도, 전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. 워시타워 충분히 설치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여기 환기창도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어요. 너무 완벽합니다. 주방 베란다이고요. 자, 이렇게 주방 베란다를 보셨고요. 이쪽에 보시면 냉장고 자리가 충분하게 나와 있습니다. 이게 옵션이 왜 안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자, 옵션은 상담시 어떻게? 냉장고 상담 같이 넣어드리겠습니다. 네, 같이 되는 거죠? 물론입니다. 네, 여기 꽉 채워 드릴 거고요. 그리고 이쪽은 구조가 조금 특이한 게, 한쪽은 주방과 거실이 몰려 있고요. 한쪽 이 반대쪽은 방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. 자, 이 복도를 따라 하나씩 다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. 첫 번째 안방은 아닌데 첫 번째라고 할게요. 네. 첫 번째 방부터 안내해 드릴 건데, 첫 번째 방입니다. 이쪽에 쭉 들어오시면 사이즈는 굉장히 넓습니다. 그래서 중간방으로 활용하셔도 되고요. 자녀분들 뭐 침대, 책상, 그리고 붙박이까지 충분하게 배치가 가능합니다. 이쪽도 강화마루, 그리고 시크벽지 LED 조명으로 설치되어 있고요. 이쪽에도 베란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이야, 2개입니다. 아까 주방 쪽에도 베란다 하나 큰 거 있었잖아요. 이쪽에다가는 뭐 굳이 세탁기 설치할 필요 없고요. 그냥 다용도 공간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쪽 안쪽에 방화문 설치되어 있는데, 이쪽 안쪽에는 여기 이쪽에 지금 보일러 설치되어 있거든요. 네, 여기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 실외기실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넓습니다. 네, 널찍합니다.
그러면 이제 복도를 따라서 다음 방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. 복도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. 이것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 폭이 조그마하면 활용할 게 없지만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. 네,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차라리 좀 얇은 거 장식장 같은 거 오 좋을 것 같아요. 짰으면 좋겠습니다. 수납을 하셔도 되고 네. 장식품 넣으셔도 되고요. 네, 자 여기 두 번째 방입니다. 자 2번 방입니다. 네, 여기는 조금 작으니까 드레스룸으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화마루 C급 벽지 LED 조명 다 돼 있고요. 그리고 막힌 데가 없이 다 뚫려 있습니다. 여기는 방이 조그마하니까 드레스룸이나 뭐 컴퓨터방 뭐 이런 걸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이게 이제 맨 현관 옆에 안방이 위치하고 있는데요. 안방 길이가 엄청납니다. 어마어마합니다. 여기 14자 나옵니다. 이야. 그래서 이 14자 다 장롱으로 쓰시지 마시고요. 한 10자까지만 하고 나머지 빈 공간은 뭐 화장대나 이런 걸로 결합되어 있는 걸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네, 그리고 여기 침대 놓고 뭐 화장대 아까 결합되어 있는 걸로 쓰시면 충분히 또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여기도 강화마루 C급 벽지 LED 조명 다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여기도 뻥뻥 뚫려 있습니다. 야. 자, 부부욕실 한번 볼게요. 부부욕실 들어오시면은 세면대 변기 수납장까지 완벽하게 잘 되어 있고요. 샤워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샤워기도 다 마련되어 있고요. 뭐 타일도 색감이 밝아서 유행을 타진 않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 이제 맞은편에 있는 메인 욕실인데요. 굉장히 넓습니다. 진짜. 와. 팔 쫙 뻗어도 안 닿아요, 지금. 그래서 여기 자녀 키우신 분들 이동식 욕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쪽에다 이동식 욕조 갖다 놓으셔도 충분하게 여유 공간이 생기고요. 여기 샤워기, 세면대, 그리고 수납장까지 다 되어 있고 이쪽 구석진대에 변기가 있어요. 보이나요? 보입니다. 네,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와, 완벽 그 진짜 자체입니다. 집 크기만큼 메인 욕실도 굉장히 넓은 것 같고요. 여기 부평동은 트리플 역세권으로 지하철 교통이 워낙 좋다 보니까 차가 없으셔도 출퇴근이 용이합니다. 자, 이쪽 지역 찾으신 분들에게 매물 추천해드리고요.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표번호 상단에 나와 있으니까 이쪽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